안녕, 얘는 셀레니입니다. 다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이번 학기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만들어서 너무 죄송해요. 사실은 저도 계속 올리고 싶은데, 근데 계속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. 근데 다행히 지금 다시 시간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승마와 관련된 영어를 소개하고 싶은데, 근데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는 또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. 이 영어들을. 그래서 승마할 때도 배우고, 뭐, 영어도 같이 배우면서 승마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. 얼마나 좋죠? 그럼 시작해볼까요? 말 타는 거잖아요. 그리고 영어로는 horse riding이라고 해요. 소개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승마의 종류가 몇 개가 있거든요. 첫 번째, 마장마술. 마장마술은 dressage이라고 해요. 그게 예쁘게 타는 게. 두 번째는 장애물. 그거 점핑. 이라고 해요.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다음 영상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. 그 승마 복장에 관련된 영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저기는 body protector이라고 해요. 승마 바지는 riding breeches이라고 해요. 한번 해봐요. 좀 어렵지는 않아요? riding breeches. 채찍. 그거는 whip이라고 해요. whip. 그리고 박차는? 나도 몰라! 박차는 스피어라고 해요. 스피어예요. spur, spur. 나도 몰랐어. 마구 영어 가르쳐 줄게요. 그첫 번째는 안장, 새들이고, 그 다음에 굴레. 굴레는 브라이돌. 브라이더 안에 채갈도 있잖아요. 이렇게 채갈. 채갈은 빗이에요. 안장 아래에 있는 거, 그 보호하는 거, 그거는 재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새들팻이라고 해요. 안장을 움직이지 않도록 복대가 필요하잖아요. 그 복대가. 복대는 영어로 girth이라고 해요. 그리고 안장에는 앉을 때 팔이 대기하는 거는 등자는 stirrup이에요. 내 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코피를 필요하잖아요. 코피는 reins이라고 해요.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영어는 말의 속도에 과 관련된 영어인데 평보는 그냥 walking이라고 하고 속보는 trot, T-R-O-T, trot이에요. 구보는 canter이라고 해요. canter, C-A-N-T-E-R, canter. 습보는 gallop이라고 해요. 이 영어까지 오늘 가르쳐 줄게요. 혹시나 더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인스타에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올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